아침을 시작하는 슬기로운 방법. 오늘 내게 이로운 뉴스. 요영이의 출발 새 아침. 노영이의 출발 새 아침 3부 문을 엽니다. 여러분 지금 청취율 조사 기간이죠. 혹시 전화 조사 받으시면요. 오늘 아침에는 YTN 라디오 노영이 출발 새 아침 YTN 라디오 노영이의 출발 새 아침 들으셨다고 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그리고요. 노영이의 출발 새 아침 3부에서는요. 경제 박뉴스 경제 소식 알아볼 겁니다. 청취자 여러분 지금 의견 많이 주고 계시는데요. 3부에서도 많은 의견 받겠습니다. 방송 중에 함께할 수 있으니까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유료 문자 샵 0945, 우물전 공고사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저는 잠시 후 돌아오겠습니다. 알면 대박, 모르면 쪽박. 경제 박뉴스. 복잡하고 어려운 경제 이야기를 쉽고 재미있게 풀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알면 대박, 모르면 쪽박. 경제박뉴스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그 민간 아파트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가 이번 달 말부터 시행이 된다고요? 그렇습니다. 민간택지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어제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오는 29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분양가 상한제는 사실상 정부가 분양가의 상한선을 규제하는 제도입니다. 정부는 정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그동안은 시, 군, 구 단위로 지정해 왔는데 이번엔 핀셋 규제, 동 단위로 이제 세분화해서 지정을 하겠다라는 건데요. 분양가 상한제 첫 적용 대상은 다음 달 중 공개될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유력하게 거론된 후보지는 서울 강남 4구 그리고 마용성, 마포 용산 성동이 유력하고요. 또 서울의 인기 재개발, 재건축 지역 중 상당수가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다 하더라도 내년 4월 말까지 분양 공고를 내는 관리처분 인가 이후 단계인 경우에는 이번 대상에서 제외가 될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또 정부가 최근 그 한남 3구역 재개발 수주전이 과열 양상을 보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지금 조사를 한번 해보겠다 이런 입장인 거죠? 그렇습니다. 총 사업비가 7조 원 규모입니다. 한남 3구역 재개발 사업권을 놓고 수주전이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토부가 서울시와 함께 특별 점검에 나서겠다라는 건데요. 총 5,800세대 규모의 아파트가 들어서는 한남 3구역 입찰 결과 세 곳의 건설사가 참여했습니다. 현대건설, GS건설, 대림산업. 문제는 이들이 내건 제안 내용인데요. 우선 GS건설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받지 않고 후분양까지 하면 일반 분양가를 3.3제곱미터당 7,200만 원까지 보상하겠다라고 제안을 한 겁니다. 네. 현재 강남권 최고 분양가는 평당 4,700만 원, 800만 원대인데요. 두 배 가까이 높은 수준입니다. 현대건설은 이주비 무이자 지원을 약속했는데요. 이 역시 지금 이자 지원을 금지하고 현행법을 어겼다라는 거고요. 대림산업도 임대주택을 대림산업 자회사가 인수하겠다라면서 임대주택 제로 방안을 약속했지만 이 역시 위반 소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국토부는 이 건설사들이 법에 금지하는 조건을 조합 측에 제안을 했고 조사 결과 시공사가 위법 사실을 알면서도 이 같은 제안을 했다면 입찰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네, 이게 지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금 보고 있는 건데요. 이런 식의 불법은 안 되겠죠? 그리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확장적 재정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어제 사실 이것 때문에 또 좀 얘기가 됐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 네 번째로 가진 국회 시정연설이었죠. 내년도 확장 예산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513조 원의 예산안에 대해서 국회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문 대통령의 경기인식은 지금 미중 무역 분쟁과 보호무역 지위가 확산이 되면서 무역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가 엄중한 상황이다. 재정이 적극적 역할로 경제활력을 살려야 한다. 라는 해명입니다. 그리고 513조에 달한 정부 예산안 그대로 해도 이제 내년 국가 채무 비율은 GDP 대비 40%를 넘지 않기 때문에 한국의 재정 건전성은 세계 최상위 수준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올해 이 경제 성장률 전망치 대내외 기관들 2% 유지할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해서 여전히 의문을 제기하고 있고요.
또 IMF는 과감한 이제 재정 지출을 권고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문 대통령은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서 이 대외 충격의 파고를 막는 이 방파제 역할을 해야 한다라면서 나아가 이제 우리 경제 활력을 살리는 마중물 역할을 기대한다고 이제 호소를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제 마지막 이슈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달 생산자 물가 지수가 석 달째 마이너스를 기록하면서 디플레이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런 소식이네요. 그렇습니다. 9월 생산자 물가 지수가 1년 전에 비해서 0.7% 3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지난 7월에 0.3% 하락 반전한 데 이어서 8월에 0.6% 떨어졌으니까 석 달째 마이너스입니다. 이 지난해 이제 폭염으로 농축산물 가격이 급등했던 데 따른 기저효과 그리고 유가가 지금 하락하면서 영향을 받고 있는데요. 농축산물 가격은 지난해보다 두 자릿수 내외로 이제 떨어졌고요. 국제유가도 1년 전보다 하락하면서 석탄과 석유제품 물가가 두 자릿수 넘게 내렸습니다. 이 생산자 물가는 보통 한 달 뒤에 소비자 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이 지난달 소비자 물가 지수 0.4% 하락한 데 이어서 10월 소비자 물가 지수도 하락할 가능성이 커졌는데요. 이 물가 하락과 투자 부진이라는 악순환 속에 경기가 둔화되는 이 디플레이션 위기감이 커질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디플레이션 아니다라고 이제 경계하고 있는데요. 연말까지는 기저효과로 저물가가 지속이 되겠지만 기저효과가 사라지는 내년부터는 다소 물가가 오를 것으로 정부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이었습니다. YTN 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은 여러분들의 참여와 함께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유료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고요.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 예스앱으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청취율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평일 아침에는 YTN 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과 함께한다는 말씀 꼭 해주세요. 여러분과 함께 슬기로운 아침을 만들어갑니다.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 하나의 사건을 입체적으로 들여다보고 파헤쳐보는 시간, 사건 와이파일 시간입니다. 사회에 대한 넓은 이해와 사람에 대한 깊은 공감으로 이 사건을 풀어주실 두 분을 모셨습니다. 백기종 전 수석경찰서 강내팀장 나와 계시고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리고 오늘은 짝꿍이 바뀌었습니다. 정신과 전문의 최명기 원장님 나와 계시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최명기 원장님은 사실은 아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정말 그 정신과 의사답게 깊이 있게 분석해 주시는 게 아주 특징이죠. 아, 오늘 얘기 한번 해볼까요? 어제 대전에서 체구가 작은 한 학생이 친구 9명한테 집단 폭행당했다 이런 신고가 있었어요. 근데 그 전날인 21일 전북 익산에서 또 여고생들이 여중생을 집단 폭행해서 이게 좀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네. 왜 이런 일이 자꾸 벌어지는지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게 사실 그 네. 정말 학생들 사건이 파장을 많이 일으키고 있는데요. 또 네. 발생을 했죠. 익산경찰서 여천계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데 발생한 날짜가 9일이에요. 난 12시경에 전라북도 익산 모현동의 한 교회 인근에서 여고생 네. 1명 그러니까 17세로 밝혀졌죠. 만 16세인데요. 만 15세 된 여중생 이제 3학년입니다. 네. 이거 고등학교 이제 1학년 1년 선배인데 무릎을 꿇리고 그다음에 머리치 잡고 그리고 이제 뺨 이마 등 얼굴을 때리고 또 시방 경우가 나왔죠. 알려지고 있는데 뭐 다리에 뭐 침을 뱉고 뭐 그 담뱃재를 터는 그런 위협적인 행동도 하고 이제 이랬는데 네. 그러니까 이 지금 영상을 1분 30초짜리 영상을 보면 이 중학생이 언니 잘못해서 용서해 주세요 하고 굉장히 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낄낄대면서 휴대폰으로 또 이걸 촬영을 해요. 이제 그렇게 됐는데 더욱 개탄스러운 것은 뭐냐면 어머니가 이 사실을 알았는데 피해 학생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서 꼬우면 나와. 나대지 마라. 이런 형태로 얘기를 했다는 건.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그렇죠. 그러니까 고등학교 여학생 1학년이 더군다나 피해 학생 어머니에게 이런 비아냥거리는 형태 이런 어떤 말을 했다는 자체가 네. 일종의 또 협박이거든요. 뭐 그 남부라고 하는 오딩이 있었는데 네. 이게 이제 그 터미널 익산의 터미널 근처 뭐 유흥가 쪽이라고 해요. 그쪽으로 나와라고 하는 이런 형태의
그 협박성 발언까지 했다라고 해서 이게 이제 결국 SNS에 퍼져가지고 네. 상당히 파장을 일으키는 그런 사건입니다. 너무 무섭네요. 솔직히 네. 말해서. 네. 이 엄마도 얼마나 진짜 놀랐겠습니까. 근데 사실은 좀 이상한 게요. 원래는 이렇게 잘못을 저지르면 남들한테 그걸 안 보여주고 싶고 좀 숨기고 싶은 게 원래 기본 심성이었을 텐데 요즘은 오히려 이거를 떳떳하게 막 공개를 한단 말이에요. 영상도 만들어가지고 네. 퍼뜨리고. 이거 왜 그러는 겁니까 도대체? 일단 그 가해자인 아이들은 자기들이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가해자인 아이들은 네네. 피해자가 자기로 하여금 이렇게 만들어 도발했다고 생각해요. 만들 짓을 했다? 네. 그러니까 본인들은 처벌하고 처단해야 되는 거예요. 네. 처벌의 처단의 관계이기 때문에 증거를 남겨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어떤 의미에서 완전히 우월감을 갖다 느끼는 거기도 하고 또 증거를 남김으로 인해서 다시는 우리한테 이렇게 대들지 마라고 이제 협박의 수단으로 또 사용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유포를 하게 되는 거는 본인들의 입장에서는 이 순간이 굉장히 재미있거든요. 네. 또 이런 아이들은 또 그런 영상들을 찾아봐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유포를 하게 되면은 그거를 다른 사람들도 재미있을 거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고요. 또 얘네들이 유포를 했을 때도 처음부터 완전히 공개로 유포했을 수도 있지만 아마 처음에는 제한된 집단에 유포했을 가능성이 커요. 네. 그러면 그게 우리가 상식적으로는 계속 퍼져나가서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요. 네. 얘네들은 생각이 그렇게 오래가지 못해요. 단순하게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전혀 뒤를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럴 수 있지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제 경기대 이수정 교수 같은 경우는 이런 식의 그 SNS에다가 이런 폭행 장면을 유포시키는 그런 행위가 청소년들 사이에 새로 생긴 범죄 문화다 이런 얘기를 또 하시더라고요. 이게 맞습니까? 그건 어떤 의미에서 맞죠. 이 유포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네네. 만약에 너 이렇게 해서 우리 이 사실을 알리거나 우리 말 안 들으면 유포할 거야 하고 유포를 안 하면 네네. 자기들이 다음에 폭력이 들어맥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네. 본인들의 말을 실현하기 위해서 유포하는 게 있고요. 네네. 그런 다음에 유포하면은 그거를 누군가 보고 좋아하고 자기가 누군가를 보고 좋아하는 걸 보면 또 유포해야 되고 그러면서 유포하는 동영상이 뭔가 더 폭력적이면 폭력적일수록 자기가 거기에서 더 인기가 되고 우위를 점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다가 보니까 경쟁적으로 더 자극적인 영상을 만들어서 유포하게 되는 경향도 있는 거예요. 걔네들은 그런 식으로 유포시켰을 때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생각을 일단 미처 못하고 유포를 먼저 시켜버리는 그런 네.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지금 백 기자 팀장님 어떻습니까? 이러면 어떤 처벌 같은 걸 받아요? 지금 사실 그 일설에서 보면 이제 네. 통상적으로 이 학생들 특히 그 청소년 범죄 18세 미만 청소년 아이들이 네. 이런 범죄를 저지르고도 인식이 굉장히 무감각해요. 내가 어떤 처벌을 받는지를 모르는데 무감각하다. 예, 일반적으로 보면 이제 네. 그 2인 이상 그 상습적으로 하는 경우는 이제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이게 처벌 규정이 우리 사실 아시는 노영희 변호사님도 아시겠지만 2년 네. 이상 20년 이하 징역형으로 규정이 돼 있어요. 그런데 네, 네, 네. 일반적으로 공갈 같은 것도 금품을 갈치 우리가 흔히 학생들이 뭐라고 해요? 골목길에 숨어 있다가 지나가는 학생 불러가지고 삥치기라고 보통 이렇게 하잖아요. 걔네들이. 전문 용어가 삥치기군요. 예, 예, 삥치기라고 네.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사실은 공갈죄가 형법에도 10년 이하의 징역에 2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규정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네, 네, 네. 이번 그 익산 사건 같은 경우도 이미 2인 이상이 이제 그 집단 폭행을 했다라고 해가지고 폭처법으로 처벌을 하는데 이런 경우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년 이상 그 유기징역형에 이제 처벌을 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형태의 그 중한 처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소년법에 적용을 받죠. 그렇죠. 아시겠지만은 예를 들어서 무기징역형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최대 15년 또 인천의 그 여고생이 그 초등학생 유인해서 살해한 사건도 최대 살인을 저질러도 20년 형밖에 받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강력범죄. 네, 특정 강력범죄를 네. 저질러도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이런 부분들이 계속 일어나면서 뭐 부산 여중생, 수원 여중생, 인천 강릉 여고생 사건 하면서 그때 어떻게 됐어요? 청와대 게시판에 뭐라고 돼 있습니까? 소년법 개정해라. 그래가지고 네. 통상적으로 20만 명 이상이 다 국민청원을 했단 말이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사실은 여러 가지 논란을 일으키는 거죠. 처벌이 능사냐 아니다. 교화를 하고 개선을 시키는 게 예방이 먼저다라고 하지만 그러나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피해를 당한 가족들이나 당사자들은 평생 트라우마가 가고 그렇죠. 후유증이 우리 최명기 원장님 계시지만 너무 심해요. 결국은 일선에서 보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기 때문에 이런 건 사회적인 어떤 법적인 논란, 사회적인 논란 이런 부분을 정리할 필요가 빨리 있다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사건이 터지면
일단은 돈 뺏고 때리고 그렇죠. 동영상 유포하고 그리고 협박하고 이런 것이 아주 복합적으로 범죄가 이루어지는 것 같이 지금 보여지는데 아까 우리가 초두에 말을 했습니다마는 피해자 엄마한테 지금 막말을 했단 말이죠. 전화를 걸어서 혹은 뭐 카톡으로 아줌마 나대지 말아라. 꼬면 어디로 나와라. 근데 이게 이 아이들이 이 어른들을 안 무서워하는 건가요? 이게 어떤 심리인 겁니까? 일단은 이거는 본인과 그 피해 학생과의 문제인 거예요. 그리고 얘네들의 생각은 네네. 경찰과 조사를 받게 되면 본인과 경찰의 문제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피해자의 어머니는 본인들에 대해서 이러다 저러다 얘기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피해자의 어머니는 본인이 피해를 당한 입장에서 얘기를 하게 되지요. 네. 얘네는 당신 딸도 그렇게 잘한 건 없어라는 식으로 또 자기들을 방어하는 거예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사정을 이해하지 못하고 당신의 딸의 입장에서 당신의 딸만 생각하면서 자꾸 나서지 말아라. 어차피 경찰 가서 조사 받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또 얘네들은 어른을 가르치는 거네. 그 말하자면요.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나서는 게 당신 딸을 도와주는 게 아니야라는 식의 메시지를 전하는 거고요. 네. 그런 다음에 얘네들은 현재는 분리가 안 돼 있잖아요. 네. 지금이 다른 게 SNS로 서로서로 계속 소통해요. 아.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이 뭔가 잘못한 게 있을까 생각하시 이제 잘못한 게 없어. 네. 잘못한 게 없어 그러다가 어느 한 애가 펑 터져나와서 이런 돌발 행동을 갖다 저지르게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런데 이해가 안 가는 게 좋습니다. 뭐 피해 학생이 잘못했다고 생각을 해서 뭐 그럴 수도 있다고 치죠. 뭐 말도 안 되지만. 그러면 왜 가만히 있으면 되지 왜 자기가 스스로 먼저 그 피해 학생 어머니한테 전화를 겁니까? 피해 학생 어머니가 여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 자체가 화가 나는 거예요. 본인들은 잘못한 게 하나도 없다고 생각해요. 본인은 본인을 방어하기 위해서 처벌했다고 합리화해요. 그러면은 경찰도 자기한테 연락하면 안 되는 거고요. 경찰에 네네. 고발도 하면 안 되는 거고 네. 오히려 피해 학생 어머니가 얘네들의 네. 입장은 뭔가 하면은 우리 딸이 너네를 화나게 해서 미안해라고 사과해야만 된다고 생각하는 애들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경찰에 고발하게 되고 자기가 엄마한테 야단 맞게 되는 걸 모든 걸 자기가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아니 당사자인 피해자도 가만히 있는데 왜 엄마가 난리야? 이러면서 문제를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게 나중에 혹시 피해 학생 어머니나 이제 아버지나 이런 어른들이 알게 됐을 경우에 자기네들한테 뭐라고 할까 봐 미리 지금 선수를 치는 거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네, 그럴 수도 이제 있죠. 이제 이런 경우 있어요. 일산에서 보면은 여천계에서 학생들 그러니까 네. 18세 미만 학생들 심지어 14, 15, 16세 때는 아이들이 이제 본인들이 잘못해서 조사를 받잖아요. 네. 근데 어떤 형태냐면 너무 개탄스럽다는 게 아, 우리 언제 보내줘요? 우리가 뭘 잘못했어요?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낄낄거리고 웃고 떠들어요. 그런데 그걸 만약에 제재를 하거나 제지를 하거나 하면은 네. 민주경찰이 왜 그래요? 그러니까 성인들도 하지 못하는 이런 무개념의 극치 이런 게 보이는 학생들이 일부 있어요. 최민기 원장님 굉장히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본인이 뭘 잘못했나 하는 인식을 전혀 생각하려 들지 않아요. 네. 그리고 나는 잘못이 없어. 잘못은 너희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이런 행위를 한 거야라는 자기 합리화. 그리고 뭐가 또 문제냐면 밥상머리 교육이 안 된다는 얘기 있잖아요. 네, 네, 네.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굉장히 이기적이에요. 그냥 이런 얘기 있죠. 밥상머리 교육이 안 되는 건 성적 이주 때문이다라고 하는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사실 그래요. 너는 공부만 잘하면 돼. 이런 이주. 이게 결국은 어떤 사회적인 룰, 규범 이런 거하고 거리가 멀어요. 그러니까 내가 한 행동에 대해서는 자기 합리화를 하면서 정당성을 주장을 해요. 그런데 상대방의 아픔이라든가 슬픔이라든가 고통에 대해서 전혀 이해를 하려고 하지 않는 거죠. 공감력 얘기 없네요. 그럼요. 그러기 때문에 결국은 내가 뭘 잘못했어요. 빨리 집에 보내줘요. 낄낄낄. 우리 구속되는 거 아니잖아요. 이걸 알아요. 얘네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사실은 규범, 룰 이런 어떤 그 에티켓 이런 부분들 인성 교육이 사실 필요하다는 그런 비판이 그래서 나오는 거죠. 제가 또 궁금한 거는 이런 학생들, 이런 가해 학생들이 또 부모가 또 이 사건을 알게 됐을 경우에 피해 학생들하고 이제 뭐 어떤 뭐 합의 과정이나 사건 처리하는 과정에서 보면 아까 밥상머리 교육 얘기하셨지만은 그 부모도 또 이상하게 오히려 더 당당하게 당신 애들도 잘못했잖아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이 엄마들은 아빠들은 왜 그러는 겁니까? 아 그러나 그거는 사안에 따라 다르게 돼요. 아 달라요? 만약에 그냥 학교폭력위원회 정도가 돼서 네. 사안이 경미할 때는 진짜 자기 아들이 잘못한 게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막상 이렇게 구속이라든가 소년원이라든가 경찰의 문제가 되면은 네. 그때는 그런 부모님들은 적지 않아요. 그러나 그럴 때 부모님들을 보게 되면은 왜 그런가 하면은 수도 없이 일을 당하다가 보니까
뭔가 결국은 이 부모님이 상대방 부모님한테 사과하고 그러는 이유는 네. 진정 미안해서이기도 하지만 자기 자식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신의 자존감을 내려놓는 거거든요. 아, 네. 그런데 그렇게 반복을 했지만 바뀌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네. 화가 나요. 사실은 자기한테 화가 나는 거거든요. 아, 그러다가 보니까 그거를 갖다 상대방 부모한테도 화를 내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내 애한테 화내는 거를 오히려 상대방한테 전가시키는 네. 거예요? 그러면서 아니 네. 이제 더 이상 가명을 받건 뭐를 하건 간에 우리 애가 바뀌지 않으니까 너무 화가 나고 아 이제는 그냥 나도 더 이상 미안하다고 굽히지 말고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확 해야 되겠어. 그러면서 우리 애가 어떻게 되든 상관없어. 얘는 차라리 처벌을 중하게 받는 게 최고야. 아 그럼 포기하는 심정이 있는 겁니까? 자포자기 네. 심정이? 네. 제가 여기서 짧게 말씀을 드릴 게 있어요. 굉장히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네. 내 아이가 맞고 오잖아요. 네. 그럼 일부 어머니도 그런 분이 계시지만 아버지도 그런 분이 계세요. 일선에서 보면. 야, 너 왜 맞아? 너도 같이 때리고 너 보복해. 네. 왜 맞고만 있어? 너도 같이 싸우란 말이야. 이렇게 네.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굉장히 잘못된 교육이에요. 자, 부모가 이걸 어떤 방법으로 순화를 시키고 대처를 하는 방법을 알려줘야 하는데 네. 왜 너 맞고 들어와? 등신같이 병신같이 이러거든요. 아. 그럼 이게 적개심 생겨요. 그리고 어? 부모가 나한테 이렇게 얘기하면 나도 반드시 맞고만 있지 말고 때리고 보복을 해야지 하는 심리가 커진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뭐 쌍방특행이 되거나 어떤 가해를 하게 되는 학생으로 변화가 돼요. 변질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일선에서 경험을 보면 이런 부분을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앞에 밥상머리 교육이라고 제가 말씀하셨는데요. 네. 엄마 아빠가 아이들한테 제대로 된 교육을 해야 되는데 왜 너 맞고 들어와서 너도 때리고 보복을 해라고 하게 되면 네. 이 아이가 정말 갈수록 성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아주 변질이 돼서 나쁜 학생으로 변한단 말이죠. 네. 이런 부분을 특히 조심하셔야 된다. 그래서 조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아까 이제 트라우마 얘기도 사실 하셨는데 한 시간 반 동안에 혼자서 막 폭행을 여러 명한테 당한다 그러면은 아이가 너무너무 놀라고 끔찍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신고를 하고 나면 가해자들이 너 때문에 내가 조사받았어 이러면서 이제 비아냥거리면서 애를 사실 더 삼켜진단 네. 말이죠. 그럼 이런 학생들은 어떻게 지금 치료를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될까요? 그런데 일단 치료에 앞서서 제일 중요한 거는 네, 네. 확실히 가해 학생들이 나한테 위험을 가하지 못할 거라는 안전을 갖다 확보해 줘야 돼요. 그게 안전이 확보되지 않는 한 그 모든 치료도 효과가 없어요. 아 그렇군요. 네, 또 두 번째 중요한 거는 네네. 내가 이만큼 고통받았는데 가해 학생들이 나의 고통받은 거에 상응하는 고통을 받는다는 걸 갖다 아이가 알아야 돼요. 난 이렇게 고통받았는데 그냥 뭐 정확 근신 그러면은 아이들은 완전히 절망감에 빠져서 그땐 치료가 불가능하게 되지요. 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단계로는 이제 충분한 약물 치료와 또 상담 치료를 통해서 본인이 잘못한 게 없는데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죄책감을 없애주고 끝없이 생기는 두려움에 대해서 위로를 해주고 안심을 시켜주는 게 중요하지요. 그러니까 학습된 무력감이라고 하는 이제 이론이 네. 있는데 본인이 무슨 짓을 하더라도 해결할 수 없다 그 상황을. 네. 그러니까 만약에 가해 학생들이 날 아무리 괴롭혀도 사회가 그 학생들을 강하게 처벌을 못하고 네. 또 나는 계속해서 피해 학생으로서 이 사회생활 제대로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결국 그 아이들은 이 무력감에 계속 빠져들어가게 네. 되고 해결이 안 된다 이런 말씀이신 네. 거죠? 지금 그렇다면은 백규정 팀장님 네. 이 학생들 어떻게 합니까? 이 치료 저기 뭐지? 처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피해자 보호랑. 지금 익산 경찰서 여청계에서 이제 불구속 네. 입건을 했거든요. 피해 학생은 2주 진단을 이제 그 제출을 했어요. 그래서 폭력법으로 공동상해죄로 입건이 된 상태인데 네. 지금 이런 경우도 사실 구속이 되거나 아니면 또 어떤 중한 처벌을 받지는 않아요. 보통 이 학생들이 이제 그 소년법 적용을 받아가지고 뭐 소년은 송치가 아마 이제 소년부 가정법은 소년부 송치가 되는데 네. 이런 부분은 거의 보호처분 받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큰 처벌을 받지 않는다 하는데 이제 뭐 문제점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은 피해를 당한 학생이나 가족들 입장에서는 이건 뭐야. 이런 피해를 당하고 또 트라우마가 굉장히 오랫동안 갈 거예요. 그냥 피해 학생은 지나다니면서 조금만 이상한 학생들 보면 내가 또 이런 피해를 당하지 않을까라는 두려움 트라우마가 분명히 생기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신적인 심리치료를 해야 되는데 가해 학생은 결국 뭐냐면 두 가지 처벌을 받겠지만 우선 형사 처벌을 떠나서 이제 학교폭력 그 자치대책위원회에서 이제 네. 학폭위가 열립니다. 이렇게 되는데 뭐 반성문 제출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정학처분이나 또 최대 뭐 그 자퇴 부분도 있겠지만 거기까지 가지 않을 것 같고 네. 전학처분이 또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그렇죠. 강제전화. 피해 학생과 네. 격리를 하기 때문에.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이 과연 피해 학생이나 피해 가족들에게 얼마나 보상심리가 될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큰 문제가 되겠죠. 그럼 피해자 보호는
이루어집니까? 사실은 이제 부모가 이제 이런 부분들 소위 부모에게 전화까지 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SNS를 보면은 다시 뭔가를 그 하려는 행동 같은 걸 보이는 그런 위험 조짐이 있거든요. 네. 이럴 때는 이제 경찰관을 지정해서 정기적이거나 부정기적인 순찰을 강화하고 그다음에 스마트워치를 이제 지급을 해요. 그래서 문제가 있으면 빨리 스마트워치 그 눌러라 버튼을 이렇게 되면 경찰이 출동하는 이런 정도인데 그런 건 있군요. 예, 근본적인 네. 어떤 그 대책 피해자 보호 프로그램이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네, 그렇군요. 원장님. 지금 이제 뭐 피해자 보호를 하는 최소한의 조치는 있다 말씀하셨지만 사실 근본적으로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랬는데 그럼 이런 경우에 사실은 가족들이 또 도와주는 부분이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근데 가족들도 사실은 이런 것 때문에 상처받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가족들이 충분히 위로받지 못하게 되면은 그 가족들이 피해자한테 굉장히 안 됐다고 생각하고 위로를 하더라도 가해자에 대해서 격렬한 분노를 갖다 보이게 됐을 때 네. 피해 학생들이 그거를 자기 때문에 부모가 화를 냈다고 잘못 인지해요. 아, 부모님이 화를 내는 걸 보면서. 네. 그래서 오히려. 화를 내는 모습을 갖다 보면서 저거는 나한테 잘못한 애들에 대한 분노지만 우리 엄마를 저렇게 화나게 만든 건 결국 나잖아. 아. 우리 아빠를 화나게 한 건 나잖아라고 생각하거든요. 내 탓을 하는군요. 네. 그런 점에 있어서 또 부모님이 그렇게 화를 내는 이유는 자기가 뭔가 잘못해서 또 이 일이 벌어진 것 같은 거예요. 부모님 입장에서는 또 그렇군요. 네. 그래서 어떤 부모님이 굉장히 야단 많이 치는 부모님이 있다 그러면 야단 많이 치는 부모님은 우리가 야단을 많이 쳐서 우리 아이가 주눅이 들어서 이렇게 됐다고 생각하고요. 네. 네. 반대로 또 우리 아이한테 너무너무 허용적이었던 부모는 우리가 아이를 갖다 너무 나약하게 키워서 이렇게 됐다고 생각해요. 아이고. 그러다가 보니까 자기 죄책감을 덜기 위해서는 더 크게 화나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부모님한테 이게 부모님의 탓이 아니라는 걸 알려주고 지나치게 분노를 갖다 표현하는 거는 오히려 아이를 갖다 더욱더 죄책감에 빠뜨릴 수 있다는 걸 알려주고 네. 부모님을 위로해주는 치료가 꼭 필요해요. 부모님이나 피해자 본인이나 이 문제의 근본적 원인은 내가 아니다. 네. 가해자다. 이걸 네. 먼저 스스로가 확신을 좀 가지는 게 필요할 것 같다. 네. 이런 얘기시네요. 자, 마지막으로 두 분께 잠깐씩만 여쭙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성소년 범죄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방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방지 대책이라고 하는 부분은 네. 거의 그 실질적으로 전무예요. 왜 그러냐면 예. 부모님이 가장 먼저 중요하죠. 그러니까 남을 피해를 주면 넌 반드시 처벌을 받고 그다음에 해서는 안 되는 이런 부분들이 존재한다는 걸 인식을 시켜야 되고요. 네. 학교에서 아무리 예방 프로그램을 작동을 하고 학폭위가 열려서 어떤 징계를 준다고 하더라도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개념이 문제거든요. 네. 지금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뭘 어떤 범죄를 하면서도 인식의 개선이라든가 잘못하고 있다는 인식이 없다.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항상 주장을 하는 게 먼저 뭐냐면 인성교육. 그러니까 학교에서나 가정에서 정말 그 인성 교육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원장님 마지막으로 하나 여쭙게요. 7910 쓰시는 우리 애청자분께서요. 미성년 폭행범은 체벌 금지의 폐해라고 봅니다. 학생들이 학교에서 너무 통제를 못 받고 이러기 때문에 더 문제가 커지는 거 아닐까요? 이러면 질문하셨네요. 그거는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 그렇지 않아요? 네. 네. 굉장히 유명한 실험이 있는데요. 한 반에 있는데 이쪽 반에서는 굉장히 체벌을 심하게 했어요. 네. 이쪽 반에서는 별로 체벌을 하지 않았어요. 결과는 뭐냐. 체벌을 심하게 한 쪽은 선생님이 볼 때는 굉장히 얌전하지만 선생님이 보지 않을 때는 들키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뭐든지 다 해요. 아. 체벌을 안 받은 쪽은 선생님이 볼 때도 약간 말썽은 부리지만 선생님이 보나 알거나 일관되게 가요. 아. 사실은 청소년 범죄의 상당히 커다란 원인은 믿어지지 않으시겠지만 얘네들의 대부분이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장애 ADHD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아.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믿어지지 않으시겠지만 이 아이들 중에 절반은 약물 치료로 굉장히 바뀔 수 있는 아이들이에요. 가해자들이요? 네. 아, 정말 믿어지지 않습니다. 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백기정 전 팀장님과 우리 최명기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뉴스 탐구생활 즐거운 스포츠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만드는 스포츠 뉴스 최동호 스포츠문화연구소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요즘엔 정말 뜨거워졌습니다. 네, 오늘 키워드. 오늘 키워드 우리 모두를 뜨겁게, 우리 모두는 아니고 야구 팬들, 보통의 분들도 뜨겁게 만드는 네. 키워드인데요. 네. 한국 시리즈 1차전입니다. 아, 그렇군요. 예. 안 그래도 어떤 분이 예. 이제 저녁마다 기쁨이 생겼다. 한국 시리즈 1차전 한다. 이런 얘기 하시길. 한국 시리즈는 이 경기장에 그 공기부터 달라요. 아. 어떤지 들어갈 때는 결연한 느낌도 들기도 하고 네네네. 야구 팬들에게는 일종의 좀 성스럽게 느껴지는
온 신경을 집중해가지고 경기를 지켜보고 선수들은 반드시 이겨야 되는 뭐 그런 게 중압감에 시달리는 그런 경기죠. 아니 근데 경기야 뭐 다 이기고 싶겠죠. 예. 근데 특히 이 경기가 그래요? 만약에 예. 우리 노 변호사님 오늘 유난히 기분이 좋아 보이는데 아니에요. 그렇지만 잠실 야구장 있거든요. 한 2만 5천여 명의 관중이 네. 가득히 있는데 한가운데 네. 노 변호사님이 있어. 있고 모두들 노영이라는 이름을 불러주면서 노영이 집중하고 있는 거야. 네. 그때의 그 심정은 아 정말 그 중압감과 함께 책임감도 느껴지고 이제 그런 분위기죠. 아 그렇군요. 자 그러면 어제 예. 한국 시리즈 1차전 열렸지 않습니까? 예. 누가 승리했습니까? 두산이 한 점차로 이겼습니다. 근데 9회 말에 결정이 났다면서요? 맞습니다. 예. 예, 예. 9회 말에 결정이 나면서 한 점차 승리했기 때문에 야구를 좋아하시는 분들 짐작하죠. 또 누군가가 영웅으로 탄생했겠구나. 예. 그러니까 9회 말 6대6에서 결승타를 때려낸 이 승리의 주인공은 두산의 오재희 선수입니다. 오재희 선수. 예. 그러니까 한국 시리즈 하면 뭐 늘 이 경기 때마다 이제 새로운 영웅이 탄생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어제 이제 승리의 주인공은 오재희 선수였고요. 6대6이었 던 마지막 9회 말 1-4말로 해서 결승타를 때려낸 거죠. 이 너무 짜릿했겠다. 예, 그렇죠? 짜릿하죠. 예. 이 두산하고 키움이 모두 다 이제 투타가 안정된 팀이라서 이제 접전이 예상이 됐는데 네. 예상대로 한 점차 접전이 이루어졌고요. 두산의 선발 린드블럼 선수 5이닝 2실점으로 호투했고 키움도 대단했습니다. 지긴 했지만 왜냐하면 1-6으로 뒤지다가 6-6까지 쫓아간 거거든요. 9회예요? 마지막 9회? 아닙니다. 그 전에 그 전부터 7회 6대6 동점을 만들었고 네네. 9회까지 동점 가다가 9회 말에 한 점 차에 무릎을 꿇게 된 거죠. 아 너무 아깝겠네요. 키움 예. 입장에서는. 아깝지만 이제 오늘 2차전이 있으니까 아.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되겠죠. 근데 저는 좀 궁금한 게 있더라고요. 그렇게 예. 이제 정말로 접전을 펼쳤잖아요. 근데 이제 한쪽이 졌잖아요. 예. 근데 바로 그 다음 날 또 경기를 해야 되잖아요. 예. 그럼 너무 힘들어서 좀 못하는 거 아니에요? 힘들어서 이 야구는 보통 이 평상시에 정규 시즌에 일주일에 6일을 경기를 하거든요. 하루 쉬고 월요일 하루만 쉬고 예. 투수를 제외한 선수들은 그대로 나오고 이제 선발 투수만 바뀌게 되죠. 그러니까 괜찮다. 예, 체력적으로 아직까지 부담되는 때는 아닙니다. 아, 그렇군요. 자, 그렇습니다. 이제 일단은 한국 시리즈 7전 4선승제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1차전 승리한 팀 유리한 것으로 보이긴 하는데 또 이게 아니라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수치일 수도 있겠고요. 그런데 통계가 100%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들어맞는다는 얘기인데 아, 그렇군요. 어느 정도 들어맞느냐. 74% 정도 들어봤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제 얘기 많이 들어주셨을 거예요. 1차전 승리한 팀의 우승 가능성이 74%다. 그러니까 두산이 우승 가능성이 일단 높아진 건데 네네네. 이렇게 되지 않을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스포츠인데. 근데 저는 1차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봤습니다. 왜냐하면 이 준플레이오프에서 키움은 LG를 3승 1패로 이기고 올라왔거든요. 네. 그 플레이오프 올라와가지고 이 강팀인 SK를 3연승을 거두고 한국 시리즈에 올라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 키움의 선수들은 지금 한창 분위기가 경기 감각도 좋고 뭐 누구를 만나도 다 이길 것 같고 한번 해보고 우승할 것 같고 이런 좋은 분위기거든요. 네. 두산 입장에서는 이 분위기를 한번 눌러줘야지 돼요. 근데 1차전에서 만약에 두산이 피하게 되면 키움이 확 살아나니까 그렇죠. 두산으로서는 반드시 1차전이 이겨야지 되고 키움으로서는 1차전에서 반드시 그 분위기를 이어가야지 되는 가장 중요한 경기였는데 1차전에서 두산이 한번 이 키움을 눌러주는 데는 성공을 했다라고 보고요. 이런 점에서 봤을 때 두산은 역시 지금 다릅니다. 흔히 얘기할 때 이제 가을 야구, 이 포스트 시즌, 가을 야구의 DNA가 두산에는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어제 확실히 좀 그랬던 거 같아요. 보통 이제 한국 시리즈는 이 감, 경기 감각, 실전 감각, 이 감과 체력의 대결로 이제 흐름이 이어지거든요. 네. 여기에서 두산이 확실히 좀 다르다는 걸 좀 보여줬습니다. 아, 그러면 키움 입장에서는 상당히 아쉬운 그런 좀. 1차전은 아쉽죠. 왜냐면 분위기가 쭉 올라가고 있었는데 일단은 예. 끊어가고 있게 되니까. 그런데 지금 좀 전에 말씀하신 것 중에 한국 시리즈가 감과 체력의 대결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뭐예요 이게? 아주 간단하게 이제 비교를 하면은요. 네. 100m 경주를 합니다. 두 명의 선수가. 네. 근데 한 선수는 100m 출발선에서 대기하고 있고 한 선수는 뒤에 50m 후방에서부터 달려와가지고 같이 경기를 뛰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50m를 계속 달려오던 선수는 100m 출발선을 지나갈 때 가속이 붙었으니까 네. 조금 앞서 가겠죠. 근데 그렇죠. 한참 조금 뛰다 보면 체력이 달리니까 100m 출발선에서 기다렸던 선수가 더 유리하겠죠. 결국에. 그러니까 이제 한국 시리즈에서 두산은 이 정규 시즌에서 우승했기 때문에 10월 1일이 정규 시즌 마지막 경기였고 네. 한 3주 동안 쉬다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체력적으로는 훨씬 더 유리하겠죠. 감은 조금 떨어져도? 감이 떨어지죠. 그쵸. 왜? 예. 경기가 없으니까. 예. 3주나 좀 쉬었으니까. 예. 예. 대개 보면은 미리 정규 시즌에서 우승해가지고 한국 시리즈에 나갔던 팀하고 네. 준 플레이오프나 플레이오프에서 올라온 팀하고 보면은 이 올라온 팀들은 한창 지금 이제 경기를 하고 막 이기고 올라왔기 때문에 감이 살아있고 대신에 체력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한 4차전 넘어가면서부터는 체력이 고갈되기 시작합니다. 근데 정규 시즌에서 우승했던 팀은 1, 2차전은 좀 감이 안 살아서 힘들게 경기를 하다가 3차전, 4차전부터 확 살아나죠. 그래서 한국 시리즈에 미리 올라가 있는 팀의 가장 큰 과제는 뭐냐면 정규 시즌 마지막 경기 치르고 한국 시리즈 열릴 때까지 한 3주 동안 어떻게 충분히 휴식을 취하면서도 감각을 유지하느냐. 이게 이제 중요한 건데 이게 말로는 쉬운데 해봐야지 알거든요. 그렇죠. 두산은 역시 우리가 뭐 제가 이렇게 좋아하는 표현은 아니지만 우리 예속담에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안다. 3주간 어떻게 지내야 되는지 두산은 잘 알고 있었던 거죠. 많이 해봐서 그렇다는 예. 얘기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두산이 어제 이긴 것, 또 키움이 어제 1점차로 패배한 그것이 사실은 상당히 중요한 거였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예,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제가 진짜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 감하고 예. 체력하고 둘 중에 하나를 고르라 그러면 뭐가 더 중요해요? 그런 건 없어요? 두 개 다 가지고 있어야지 되는데, 네. 어차피 예를 들어서, 5차전, 6차전, 7차전 가면은, 네. 지치기는 마찬가지거든요. 감을 빨리 찾는 게 초반에 주도권을 잡을 수가 있죠. 네. 그 감이 조금 더 중요하다. 물론 예. 둘 다 비슷하게 중요하지만.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두산하고 키움이 모두 전력이 탄탄한 팀이다. 그래서 이번에 한국 시리즈 누가 이길지 잘 모르겠다. 이렇게 전망을 하긴 했거든요. 예, 많이 그랬죠. 그러면은 이 양쪽 팀은 차이가 뭐예요? 각각 특성이나. 두 차이나. 팀이 모두 다 예. 잘 때립니다. 잘 때려요. 그리고 잘 던집니다. 네. 잘 던지는데. 두산은 선발이 강하고 키움은 불펜이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산은 뭐 올해 최고의 투수라고 인정받은 린드블럼 선수가 있고요. 네. 후렌코프, 이영아, 유희관 전부 다 선발 투수예요. 그런데 키움은 조상우나 안우진 선수, 한현희 선수 불펜이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구원 투수로 나가기가 좋다는 거죠. 예. 예. 그런데 어제 경기도 이 두 팀의 마운드 특성이 그대로 다 드러났어요. 그러니까 선발 싸움에서는 이 두산의 린드블럼 선수가 5이닝 1실점. 네. 그리고 키움의 선발 투수였던 요키시 선수는 4이닝 6실점이었거든요. 네. 그런데 그러니까 선발 싸움에서 두산이 이긴 거죠. 그러니까 두산이 키움이 선발 내리고 불펜을 가동하면서 실점이 없었다는 거죠. 5점이나 올라가고. 예, 1대6으로 뒤지다가 불펜이 가동되면서 6대6까지 쫓아간 겁니다. 그랬군요. 마지막에 이 결승점 한 점을 내주고 지긴 했지만 이렇게 어제 경기도 양팀 마운드의 특성이 그대로 다 드러났고요. 네네. 때문에 이거를 이 한국 시리즈라는 경기에 대입해서 보면은 두산은 키움의 불펜이 등장하기 전에 재빨리 선취점을 먼저 뽑아내고 경기에 들어가는 게 중요하고 키움 입장에서는 두산의 선발 투수를 얼마나 빨리 끌어내릴 수 있느냐. 이게 이제 승부의 관건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키움 입장에서는 계속 파울이라도 계속 때려가지고 투수를 힘들게 해야 되는 이런 건가요? 아주 노련하신데요. 말고 노련한 선수들이 그거 하는 건데. 아, 그래요? 아주 노련한데요? 아니, 저는 잘 몰라서 그냥 여쭤보는 거예요. 저는 야구 예. 잘 모르지만. 자, 그렇습니다. 두산도 그렇고 키움도 그렇고 어쨌든 중요한 얘기는 투수들이 많이 있다. 좀 두텁다.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예, 그렇죠. 믿고 내보낼 수 있는 투수들이 많다는 거죠. 근데 키움으로서는 한 가지 어제 이 희망의 가능성을 봤어요. 뭐냐면 예. 이 두산의 선발 린드블런 선수한테는 5이닝 2실점 5이닝 2실점이니까 막힌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린드블런 선수 이후에 나왔던 두산의 불펜은 신나게 두들겼습니다. 이 불펜 투수들만을 상대로 해가지고 5점 뽑아냈으니까 네. 이 키움의 타자들은 키움의 이 장경석 감독 우리는 두산의 불펜을 언제든지 두산의 불펜을 상대로 해서
점수는 낼 수 있다. 이거는 이제 얻은 거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제 두산은 이제 반대로 불펜이 이제 고민이 시작된 겁니다. 불펜에서. 그러면 뭐 투수들은 이제 그렇다고 치고. 예. 더 중요한 게 수비 아니에요? 아, 수비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한국 시리즈 같은 이 중요한 경기에서 큰 경기에서 보통 이 승리의 키워드를 얘기하라고 하면은 네. 보통 첫 번째 얘기할 때 선발 투수가 중요하다고 얘기하고요. 근데 두 번째가 큰 거 한 방. 아. 그러니까 홈런 터트리는 팀이 이긴다. 홈런 네. 한 방으로 승부가 나는 경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 마지막으로 실책으로 또 무너진다. 수비 실책. 예, 그렇죠. 이거거든요. 네. 근데 어제도 키움 같은 경우에 4회에 이 3루수 김웅빈 선수의 실책이 나왔는데 이것이 그대로 점수로 연결이 됐고요. 네. 또 7회 말에도 이 두산이 동점을 허용할 때에도 6대 1로 앞서던 7회에 평범한 내야 뜬 공을 실책으로 놓치는 이것이 아. 또 그대로 또 점수로 연결되기도 했었거든요. 네네네. 이제 양 팀이 모두 다 실책이 나오면서 이제 실점으로 연결이 됐는데 큰 경기에서 수비 실책 하나가 패배로 직결되고 좋은 수비가 또 승리로 연결되기 때문에 이 수비에서의 실책을 얼마나 줄이느냐. 또 중요하죠. 근데 사실 뭐 수비 실책 이런 거는 운 아니에요, 운? 운도 있을 수 있겠고 네.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노빌러 선생님이 만약에 야구 선수가 됐다. 한국 시리즈 잠실 야구장에서 2만 5천여 명이 노영이라는 이름을 부르면서 노영이만 쳐다보고 있다. 이럴 때 그 부담감 때문에 그렇죠. 평소 실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거죠. 근데 반대로 성격에 따라서는 이런 환호와 이런 열광을 즐기는 선수들도 있거든요. 네. 이런 선수들은 120%의 실력을 발휘하기도 하죠. 그렇군요. 자, 그러면 오늘 2차전 아니겠습니까? 오늘 경기 예.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어제 이제 키움이 패하긴 했지만 한 점 차로 패했고요. 그리고 키움에서는 박병호 선수나 이정훈 선수 같은 중심 타자들이 잘 때려냈습니다. 아직까지 감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네. 오늘 경기 쉽게 질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다만 양팀 다 어제 경기 보면은 이 감이 다 있기 때문에 다만 이 실책을 줄이는 팀, 실책을 줄이는 팀이 이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일단은 오늘은 실책이 중요할 것이다. 예. 그런데 결과는 모르겠다. 이거는. 예, 결과 모르죠. 네,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최동호 스포츠문화연구소 소장이었습니다. 넘어가면 지치기는 마찬가지다. 오늘 한국 시리즈를 분석하면서 최동호 스포츠 평론가가 한 말입니다. 이게 야구장에만 적용되는 얘기는 아니겠죠. 여의도에서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요. 소모적인 싸움이 길어지면 서로 지치는 건 마찬가지고요. 민심이 돌아서는 것 역시 예상할 수 있습니다. 여의도도 이제 슬슬 제대로 된 본게임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청취율 조사 기간입니다. 마지막까지 힘을 내서 YTN 라디오 노영이 출발새 아침 들으셨다고 꼭꼭꼭 말씀해 주세요. 내일 아침 7시 15분에 변함없이 슬기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